오늘 4개 대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는 앞으로 투자해도 좋을 경제 환경이 만들어질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투자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등 경영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배경은 오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투자주도 성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주도적인 그 우리의 돌파구는 역시 그 투자주도의 성장,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경영 환경이 안 좋아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은 해외에 3천억 달러 가까이를 투자한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745억 7,200만 달러에 그쳐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잡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 개혁 TF 구성을 지시한 겁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인세 등 기업이 찬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 화답 차원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낸 배경 자체가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최선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또 이번 투자 발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미국 투자가 발표된 지 이틀 만의 일로 대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뿐 아니라 국내 산업도 챙긴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